명동대 이거를 이렇게 그냥 수업 이게 교실이잖아요. 교실에서 그냥 찍어서 막 올리는 거야. 페이스북에 막 올리면 조회수가 하루 사이에 500이 넘어요. 천호중 애들이 저하고 페이스북 친구가 한 6, 700명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본인도 모르게 공부를 하는 거야. 영어 공부. 공부인 듯 공부 아닌 듯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네. 자, 하다 했다 능동태 돼지밭이랑 수동태 주목을 바꾸고 비피바이소 동태동태 수동태 비동사 찾아보자 시제는 위보고 수는 옆보고 짠! 이렇게 합니다. 네, 자 레디 같이 됐습니다. 여기 빨라서 시작. 다른 동태 배마치다 수동태 주목을 바꾸고 비피바이소 동태동태 수동태 비동사 찾아보자 시제는 위보고 수는 옆보고 짠! 이게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수행이다 그 노래 부르라고 하고 그리고 저작권을 줘요 애들이 나중에 딴소리 할까봐 저작권은 이 보리건빵 호대로 파는 거죠 그대로 파는 걸 그래서 이렇게 인형뽑기처럼 이렇게 하면 너무 많아 인형뽑기처럼 손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잡히는 만큼 집어 그럼 여자애들은 한 20개 남자애들은 한 30개 그래서 저작권을 확보한 겁니다 보리건빵이 참 좋아요 제가 오늘 욕심이 강사양성교육이다 강사양성 이렇게 저렇게 팁을 좀 드릴게요. 여기 뭐가 이렇게 잔뜩 늘어져 있잖아요. 이게 상품이에요. 선생님께 드릴 상품인데 상품이 컨셉이 있어요. 여기 하나하나가 그냥 뭐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 거 상품 아이스크림 막대기를 가지고 자리 뽑기 할 수 있어. 그런데 막상 또 잊어버려. 바쁘다. 대한민국의 영어 교사들 제일 바쁘잖아요. 금방 잊어버리죠. 그래서 이런 상품이죠. 이건 상품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잠자는 애들 깨울 때. 이거 제가 실제로 한번 해봤어요. 자는 애들 귀에다 대고 요즘 애들 잠을 졸지 않잖아. 험하게 자. 그래서 이걸 옆에다 가서 그러면 눈뜨기 전에 웃어 이미 애들이 이걸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 아이디어의 상당 부분은 사실은 만구점에서 만구점 또 문구점 또 다이소 네. 다이소는 뭐 다이소는 그 취급하는 점포마다 좀 다른 게 좀 달라요 그래서 뭔가 있다는 가서 이제 신상품을 잘 보죠. 근데 기막힌 게 이거잖아. 내년에 꼭 쓸 건데 이 네 가지 종류가 있는 거야. 다이소에. 이게 하나에 천 원이야. 근데 역할극할 때 애들 이거 씌우면 딱 이게 슬프네. 화나네. 뭐 이렇게 감정이 되니까 미쳤다. 그 삼선중학교 윤서향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시각장애 1급이에요. 못 보셔. 그 저기 가이드도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께서 애들한테 이걸 지우니까 역할극을 활발하게 다이소에 가서 전주도 왕복 골목이 있을 거예요. 가서 그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오지 뭐 창의력이 머리에서 앉아서 나오는 거 근데 이 문법성 패러디송을 작년에 만들었는데 왜 그거 왜 만들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작년에 만난 애들이 10년 전에 만났던 그런 애들처럼 굉장한 신체 학습자
그걸 점잖게 표현한 게 신체학습자고요. 어, 쉽게 말하면 엄청 나대는 애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나대냐면 상반 애들조차도 애들이 활발해서 듣는 걸 잘 못해. 그래서 아 얘네들하고 내가 저는 그런 애들 굉장히 신기워하는 편이 없어요. 그 당시 그전에. 왜냐하면 기가 빨려. 보시다시피 그 에너지가 넘치지 않잖아요. 기가 빨려서 근데 걔네들한테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 내가 얘네들한테 말리겠다. 그래서 그러면 제 빨리 내가 바뀌는 게 최고야. 그래서 그냥 생쇼를 다 하는 거예요. 유튜브에 가셔서 컴퓨터 키셨죠? 네. 어? 송영호 이렇게 좀 또 그 선생님 수업을 쏙쏙 잘 흡수하고 뭐 이런 애들이라면 안 하셔도 돼. 그런데 왠지 좀 버거운 애들 있잖아요. 그 특히 산만한 애들. 이런 애들한테는 이게 딱이에요. 공용어하고 이제 이거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야 되니까 이걸 이름을 붙였어요. 뮤지피케이션이다. 어, 벌써 새 단어 등록이 됐네요. 송영호 뮤지피케이션. 이렇게 해서 여기 선생님들께서 한번 살펴보세요. 아, 작년에 그 문법의 까칠한 문법은 거의 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한번 살펴보세요. 동부공학 고등학교 선생님 중2에서 이게 대부분이 생겼죠. 참 별짓 다 했어요. 동부공학과 동명사와 부정사의 숨겨진 진실, 몇 가지 비밀. 여기 지금 이 프로그램이 뭐일까요? 여기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한글. 한글이에요. 한글의 배경색을 군청색으로 하시면 이게 셀을 선택하면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파워포인트보다 낫다 이게요. 우리 같이 다량의 텍스트를 애들에게 수업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한 문장 한 문장을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군청되고 대가수입니다. 그리고 이 소리는 이 목소리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선생님. 전대요. 네. 근데 목소리 어떻게 변화시켰을까? 네, 음성 변조기. 이게 음성 변조기가 애들한테 뭔가를 제가 저도 사실 선생님들한테 뭐 가끔 노래해서 올리지만 사실 저도 쑥스러운 거거든요. 그거. 근데 그 쑥스러운 걸 어떻게 변할 수 있냐? 음성 변조하면 이게 뭐 저도 뭐 저도 웃기기도 하고. 그 애들이 이 부정사 동명사 부정사 차이를 애들이 왜 영어에는 똑같은 걸 두 개나 만들어가지고 이 아이들 자기들 헷갈리게 하냐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은 전혀 다른 거거든요. 처음부터 딱 구별을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음성 변조기 앱을 깔아 보셨나요? 대박이에요. 그냥 지금 까세요. 노란색이에요. 음성 변조기 지금 까세요. 지금 설치하시고 설치하셨죠? 왜 안 하셨죠? 아, 데이터가? 데이터가 안 되면. 아, 애가 다 써가지고. 보이스 체인지 노란색이 노란. 네, 노란색. 이거는 엄청나요. 선생님들 거꾸로 주시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 음성 변조기 치면. 그런데 거꾸로 생각할 때 생목으로 나가면 또 수치롭지. 이거 음성 변조해서 만들어내. 아, 그러니까. 이 교사학기가 진짜 재밌어진 세상이 된 거예요. 자, 동명사 파거지향조 별로 매력적이지 않죠. 제 음이 아유 저음이야 굉장히. 근데 이렇게 싹 음성 변조기로 바꿔놓으면 선생님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리더 라우드 수행도 리더 라우드 수행도 선생님한테는 원본을 올리고 반톡에다는 음성 변조 버전을 올려라 생각을 해요. 쑥스럽다. 그래서 영어가 영어로 만든 놀이처럼 하는 것이 가능해졌어요. 문법은 뭐 작년에 제가 얼마나 이 작업에 집중을 했는지 우리 마누라가 당신 미쳤다고. 제가 이걸 언제 작사를 언제 했냐. 작사와 고르는 걸 올림픽 공원 조깅할 때 달리는 행위 자체가 박자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때 책상에서 앉아서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새벽에 조깅하면서 그러면 가사를 우선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노래를 찾고 한 바퀴 돌다 보면 이게 아침에 6,000보를 걷거든요. 6,000보를 뛰어. 그러니까 6,000보 걷는 동안에 노래 작사 작곡 다 해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녹음하는 거야. 그러면 아유 우리 애들 하유 아빠 머리 아파. 아침에 노래 불러서 다 뭐 문법 가정법 송도 있어요. 가정법. 고등학교 선생님 두 분. 다시 한번 손 들어주시죠. 두 분, 세 분. 여기 다 해서 제가. 애들이 가정법 어려워하잖아요. 가정법. 이거 가르쳐 주시고. 단순 과정은 if 과거. 별로 듣기 안 좋죠? 단순 과정. 가정법. 가정법 과거는 말하는 시점을 말해. 가정법 완료는 이전 시점에 반대. 별로 매혹적이지 않다. 그 음성 변조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럼 팍팍 튀어 이게. 왜 복면가왕도 다 음성 변조 하잖아요. 애들 코드에도 있고. 선생님, 가정법이 배우고 싶어요. 가정법, 99막, 구드, 슈드, 쿠드, 화이트. 99막, 가정법, 단순형, 가정법,
입국하고 99마 알랄라 99마 가정법 가정법 99마 완료형 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문법을 좀 쉽,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히트 친 것 중에 하나가 또 이거예요. 여기에 음악화 수업한 것의 이제 또 한 버전인데, 이거는 교과서 본문을 본문을 제가 써머리를 해가지고 그거를 노래로 만들어서 불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선생님들 리드 얼라우드 수행 평가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리내 읽는 거. 네? 네, 맞아요. 리드 얼라우드의 그거는 유창에 읽는 데 있지 않아요. 애들이 빨리 읽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걸 다 외워버리는 거야. 거기에 포인트가 있거든요. 선생님들 제가 쓰는 방법을 제가 했던 방법은 한글 이렇게 한글 여기다가 리드 얼라우드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리드 얼라우드 하시는 선생님 소리 내어 읽기 선생님 어떻게 하세요? 시간 제한을 둔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뇌과학의 입장에서 빨리 읽을수록 암기효과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 본문을 여기다 선생님들 본문을 여기다 붙여 넣어보세요. 여기 구글에서 선생님들 당장 내일 수업하실 거 본문을 찾으세요. 제가 중요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런 몇 가지만 가지고도 말하기 평가 강사하실 수 있어요. 우리 고등학생 지금 말하기 평가 방법을 몰라서 쩔쩔대요, 진짜. 근데 이 리드 얼라우드가 대표적인 평가죠. 선생님 교과서 찾아서 본문? 아니, 그냥 단원의 제목을 찾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 그냥 제가 예시를 들게요. 여기다가 다 나오죠? 저는 거꾸로 보기 한다고 선생님들 영상 자꾸 만드시려고 그러는데 이미 거의 다 있어요.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가장 선생님들 해놓은 거 있어요. 그거 왜 내가 얼마 들어? 특히 우리 영어 선생님들이 완벽증이 있어요. 그걸 버려야 돼, 빨리. 그걸 버려야 돼. 남의 거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그리고 또 이 교과서는 내년까지밖에 못 쓰잖아요. 뭘 만드는 건 뭐, 투자 대비해서 영 성과가 없는 일이에요.
내년에 교과서 바뀌는지. 중학교 선생님들은 저도 내 교과서 집필진에 들어가 있거든요. 예. 내년에 제가 힌트 드릴게요. 그거 쓰시면 제가 다 만들어 드릴 거예요. 제가 취미생활이 그거잖아. 이걸 이렇게 복사해서 요 기능을 펴서 문자열을 펴보라는 기능이 있어요. 문자열을 펴해서 문자열을 자동으로 넣는 거예요. 엔터가 쳐져 있는 부분을 이렇게 다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냥 필기하지 마시고 그냥 해보세요. 직접. 문자열을 표로를 눌러보세요. 근데 엔터가 쳐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한 문장마다 마침표 있는 데마다 엔터를 딱 친 다음에 드래그해서 아무거나 한번 해보세요. 공사해서 문자열 펴 입력에 펴에 문자열을 펴고 네, 자동으로 넣기. 펴 문자열을 펴로 자동으로 넣기 이렇게 하면 자 아주 기본적인 개념인데요. 여기서 셀을 선택해. 그러고서 애들한테 내려가면서 읽히는 거야, 이렇게. 가능하겠죠? 예, 근데 재밌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가 있나? 배경색을 구청색으로 하면, 그리고 글씨를 흰색으로 하면 반전 효과가 있다. 이건 뭐 그다지 커다랗게 중요한 일이 아닌데, 자,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먼저 읽은 아이들에게 권한을 줘요. 나중에 읽는 애들은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렇죠? 자꾸 반복해서 들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읽은 애들이 문장에서 한 단어를 지우고 들어가게 그 특권을 줘요. 그럼 첫 번째 읽으면 애가 자, 뭘 지울까? 레이스를 지웠어. 레이스. 두 번째 아마존을 지웠어. 아마존 뭐 위클리를 지워. 그러면 애들이 앉아있다가 막 긴장하는 거야 이게. 저 나쁜 새끼 시가 어려운 거 지운다. 그리고 이게 한 시간 내내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이거는 본문까지는 다 못하고 근데 아주 그냥 에너지가 넘쳐버리는 애들이 그런 말은 본문도 해버려요. 왜냐면 걔네들은 몸을 움직일 때 뇌가 활성화돼요. 그런 반 애들은 그렇게 해주시면 그러니까 나중에는 애들이 본문 그러니까 두 명이 그 스피킹 파트 두 명이 나와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둘이서 미리 연습해가지고 나와서 해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넘어가면 그때 이제 땡종 영어 교과서 땡 치면 저 뒤로 가서 다시 대기. 그리고 그 시간에 못했어. 그러면 집에 가서 녹음해서 올려야 돼. 단톡에다가. 그럼 그게 애들은 더 스트레스야. 왜냐하면 자기 목소리 카페에다 올려라 그러면 다른 반의 친구들이 다 들을 수가 있잖아. 그게 은근 스트레스여가지고 그러다 보면 애들이 본문을 거의 다 외더라.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도 이 수행을 했는데 애들이 이 수행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더라고. 이거 하다 보면 본문이 다 그냥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때 부담을 애들이 훨씬 덜 느끼는 거예요. 뭐 질문 혹시? 그러면 원래 준비했던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설명을 해놔요. 빨리 설명하고 올 거는 가능하면 제가 선생님들께 질의응답 좀 받을게요. 사소한 그 질문하고 싶 궁금한 거 다 적어놓으세요. 오케이? 오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실직도 1년밖에 안 된다 말이지.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카톡방을 이렇게 명함은 정말 소중합니다. 명함은 이 담임으로서도 소중하고요. 담임으로서는 학부모님에게 3월 2일날 명함을 드림으로써 학부모님께 어느 한 분이
학부모총회 끝나고 나가시면서 담임에게 명예를 받으니까 인정받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좋았다. 인정받고 있는 느낌이 들다. 정말 기가 막힌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한 거고 거기서 꾀가 난 거야 이제. 뭐냐. 요즘 진로교육 진로교육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의 20년 뒤에 자기 직업을 10년 뒤에 자기 직업을 예상해서 드림자 꿈명함을 만들라 이렇게 수행평가를 3월 첫날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송선생은 왜 뒤에다 영어를 썼을까? 이게 다 그런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6929에 가면 애들이 제가 이렇게 파일도 줘요. 이렇게 제가 했던 한글 파일도 주고 찾아바꾸기 해도 된다. 편안하게 해라. 그럼 이걸 3월 2일날 하면 보실까요? 이런 식으로. 이거 고등학교에 MBC 네. 여지영이는 이제 사진가 사진사가 되고 자기 사진입니다. 네. 그, 이런 식으로 이게 주로 한글로도 한글로 해도 되고 파워포인트로 해도 되고 근데 이거는 지금은 이제 드림즈 앞에서 자유학기제 2학기 애들 그 진로교육으로 선택하셔도 좋고요. 컴퓨터실에 가서 하셔도 좋고 제일 좋은 건 3월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3월에는 서로 자기들끼리 알고 싶은 서로 알고 싶어 하잖아요. 서로의 전화번호니 뭐니 이런 거. 그래서 절묘하게 조회수가 나와요. 그반 제적수의 무한수렴이. 그러니까 애들에게 근데 이거 보는 것 자체가 또 영어 공부가 되는 거예요. 온라인 카페가 있다고 하는 게 이렇게 사실은 나 편하자고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봉사, 헌신 이런 거 아니야. 이거. 괜찮겠죠? 그리고 그러면 이건 점수 안 줘도 돼요. 이건 프로젝트 수행이라서 선생님들 여기 제가 민물 하나 드렸죠? 네. 이거는 지금에 와서 종이가 없다. 네. 네. 지금 와서 애들에게 새롭게 뭐 수행평가 기준을 바꿔가지고 뭐 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냥 프로젝트 수행이다 이름 붙여서 하고 싶은 애들 해봐라. 그리고 지금 꼬실 때가 된 게 뭐냐면 선생님들 생활기록부 세트 세부 능력의 특기 사항에 몇 자까지 적어줄 수 있나요? 맞추시면 드릴게요. 1500자 땡 땡 1800 땡 1200 땡 난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땡이야 땡 참 특이한 일이지. 자기 안의 권리를 선생님들이 생활기록부를 적어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무지 막강한 권력이잖아요. 근데 그 자신의 권력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1500바이트 750자까지 인증. 근데 못 대먹은 그 관행이 뭐냐면 상위 15%까지만 적어줘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잖아. 그건 아닌 거야. 그러면 상위 15% 애들만 수행하고 나머지 85%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냥 뭘 했으면 했다라고 써주는 거지. 그래서 지금이라도 기말까지 사실 연말에 좀 느슨해질 수 있고 특히 중3 애들 특목고 특성하고 지원한 애들 기말고사 안 보고 좀 나서 느슨해질 수 있잖아요. 3학년 교실이 그럴 때에 생활기록부가 평생 남는다는 걸 얘기해 주시면서 이렇게 좀 해주시면 점수 안 넣어도 그리고 이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일일이 넣는 게 버겁잖아요. 저는 꾀를 썼어. 과제 유형을 주고 이 과제를 하면 이 문장을 넣을 거고 이 과제를 하면 이 문장을 넣어줄 것이다 해가지고 예시를 딱 카페에다 올려놔. 그리고 애들이 그걸 하나 애들이 다 여기 그냥 각자 그걸
예시문을 내려받아서 그걸 수정해. 그래가지고 돌려놔. 그러면 저는 한글에다 붙여놓고 맞춤법만 보고 붙여 넣어버려. 그렇게 살아. 이제 기막히죠. 그러니까 날로 먹어야 돼. 특히 영어 교사들은 열심이라는 말은 대나 줘야 돼. 너무 힘든 거예요. 영어 선생님들이 뭐 별의별 1위를 영어과가 다 차지합니다. 진로상담교사 전과 1위. 뭐 또 모두 1위인데 암도 1위야. 암도 1위고 신경정 씨가 내원 교사 비율 영어과 1위입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살아야 됩니다. 여기 주소창에 ket21.com이라고 하시고 ket21 생활 기록 이렇게 해보시면 여기 애들이 각자 생활기록부 작성 부탁드려요. 그래서 애들이 올렸어요. 응? 생활기록부. 바쁜 영어교사가 뭘 더 헌신적으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예시문을 제가 올려주면 얘들이 이렇게. 아, 여기. 선생님들, 이 즐거운 학교라는 사이트에 지금 카페를 가지고 계신가요? 여기는 제가 이 즐거운 학교 사이트에 요청을 해서 40인치 보기란 단추를 만들었어요. 요걸 누르면 저는 그냥 이거 가지고 수업을 해버립니다. 자, 됐죠? 그럼 이 애가 제가 예시를 올린 걸 해서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해놓으면 저는 맞춤법만 해서 올려주면 돼요. 이 막강한 권력이라는 거지. 750자가 우리들 속안에는 막강한 권력입니다. 생활 기록 이렇게 검색하시면 그리고 온 김에 깨알 팁 드릴게요. 선생님들 여기서 이 문법 항목으로 검색하세요. 문법 항목 지금 검색하셔서 항목으로 검색이 뭐가 안 되면 상품 드립니다. 검색이 안 되면 문법 항목으로 네. 비교급 뜻하고 쳐보시고 그리고 40인치로 보기를 눌러보세요. 수업이 될 것인지 ket21.com 네, 주소창에다. 여기다 문법. 그 중에 특히 이미지 퀴즈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저의 핵심적입니다. 이미지 퀴즈라고 하는 게 그 그냥 이미지라고만 하시면 아니 그 선생님들은 만드시지 마. 제가 다 만들어놨어. 오히려 중학교 1학년 2학년 걸 없어도 고3 거는 다 있습니다. 고3 아이들 수업할 때 필요한 거 그건 다 만들어놨어요. 이미지 퀴즈라고 해서 그리고 40인치 보기로 누르면 그냥 수업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부르면 답도 다 보이잖아. 오늘 잘 오셨지? 동전 뺀 거야 이제. 다 있어. 40인치 보기로 누르면 그냥 거기서 수업하시면 돼. 이게 자 그러면 퀴즈. 제가 이 이미지 퀴즈를 이미지를 어떻게 어디서 검색했을까? 구글에서 검색한 거야. 구글에서 저작권은 저한테 없습니다. 수업하는 건 좀 상관없어요. 어때요? 쓸만한가요? 네. 징그럽게도 많이 만들었거든요.
이거 하다가 작년에 산만한 애들 만나가지고 재빨리 변신한 거야. 얘네들이 시각학습자가 아닌 겁니다. 얘네들이 신체학습자입니다. 그 신체학습자하고 내가 적응하기 위해서 작년에 그 생쇼를 한 거예요. 뮤지피케이션은 공식적인 이름이고요. 실제로는 지랄리피케이션. 아이들에게 지랄을 허하여 지랄을 원하는 자 지랄을 탈 기회를 주자. 그래서 그 생쇼만큼 이게 큰 역할을 했죠. 삼각대. 삼각대 큰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페이스북은 요즘 페이스북의 애들 사이에 대세가 뭔지 아십니까? 네? 네이버. 대세. 페이스북에 요즘 아이들 대세가 뭔지 알았어. 사실 오늘 제가 페이스북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했어요. 요즘 라이브가 대세예요. 내년엔 그럼 어떻게 하냐? 수업에 그냥 라이브 찍어서 그냥 올려버리는 거야. 페이스북의 경우는 찍으면 종료와 동시에 영상이 저장이 돼, 그냥. 그럼 내년 수업은 신나버리는 거야. 부르세요. 필요하신 분 가면 쓰시고. 그래서 노가바 경연대회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제가 20곡 만든 걸 애들한테 제시해 주고 나와서 언제든지 가면 쓰고 노래 불러오면 뭐 건빵을 준다고 아니면 건빵이 좀 뭐 하면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이거 아시나요? 하리 경기 가시면 꼭 사세요. 유로로 1달러야 다 엄청 싸. 이게 파워가 굉장한데 요거 한 작품당 한 개씩만 줍니다. 애들이 그래도 분말 안 해. 네. 학년 말에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서 뭐 참 세워라 내워라 참 안 되잖아요. 이게 저는 그때가 가장 피크로 활용을 잘해요. 그때 학년 말에 이 학년 말에 타이포를 단어들을 분양해주고 하리보 갖다 놓고 코스트코에 가면 이만한 통에 팔아요. 코스트코에 가셔서 한 통 사다가 놓고 얘들아 그려 갖고 와라. 그러면 선생님이 예, 한 개당 하리보 한 개 이렇게 하면 그냥 애들은 이거 노는이 연불한다고. 애들이 이거 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학년 말에 수업 평가하는데 선생님하고 한 수업 중에 제가 뭐가 제일 좋았냐 그랬더니 이거였대. 그래서 제가 약간 좌절. 아니 본성으로 얼마나 재미있었길래 학년 말에 이게 제일 재미있었다는 거야. 무궁무진해요. 제가 깨알 팁을 드릴게요. 그냥 기말고사 끝나면 2학년 애들 가르치시는 선생님은 3학년 교실에 가서 애들 교과서를 얻으세요. 뭐 매점사 부분 한 장씩 주면 되지 뭐. 그래서 책을 걷어가지고 그 책을 가지고 다음 학년도 애들 수업 시간에 나눠주고 몇 번의 일, 몇 쪽부터 몇 쪽까지, 몇 쪽부터 몇 쪽까지 애들 분양을 해줘요. 그러면 애들도 이 스쿨 시집에 이거 애들도 괴로운 거야. 하루 종일 영화만 보다 가니까 애들이 멍해. 학교에서 이러면 뭐하러 학교 다니냐 이런 생각도 애들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다음 학년도 단어들을 공부하게 하고 그거 걷어서 스캔. 선생님들 이 요즘 복사기에 대량 스캔 기능이 있는 거 아시나요? 지금 복사기에는 대량 스캔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한 번에 복사 속도로 막 빛의 속도로 다 이게 스캔이 돼버리거든. 그럼 그래가지고 그 스캔해서 오늘 몇 반 애들 작품이다 그러고 페이스북에 올려주고 그 다음 시간에 틀어놓고 유튜브로 비바 비디오라는 앱 아시나요? 비바 비디오? 그럼 그거 틀어주고 애들하고 맞춤 퀴즈 하고. 저는 건빵 배달 장지야. 수업 시간에 건빵 배달. 건빵 배달. 저기는 누구를 앉혀? 어떤 애란 죠? 아니요, 컴퓨터 잘하냐? 아니요. 제일 산만한 애다. ADHD.
ADHD는 요한인데 ADHD 애들은 컴퓨터 중독을 달고 살아요. 자존감이 약하기 때문에 이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 컴퓨터에서 승자가 되고 싶어요. 그것도 우울증이야. 특히 얘네들하고 싸우게 됩니다. 대학 전 세계적으로 6 내지 9%니까 한 반에 두세 명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산만한 그분을 저기 앉히신. 그러면 얘네들은 마우스에 손을 얹는 그 순간 심리적으로 안정돼. 그리고 또 얘네들이 은근 창의적이거든. 산만한 게 창의적이지. 그 별의별 짓을 다 해가지고 나도 모르는 어떤 기능을 발견해 줍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엄지 척 해주고 아 건빵. 아. 그럼 얘가 한 시간 내내 먹고 있는 거지. 또 생활교육부에 ICT 활용 수업 도우미로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도움을 줬음. 미리 이렇게 애들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ADHD 애들이 선생님들 ADHD 애들이 사실 그 형편없는 자존감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아요. 거의 왜 그러냐?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거의 모든 남자애들이 다 ADHD예요. 자, 여름철 장마철에 물구덩이 있어.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남자애들 어떻게 가요? 직진이죠 다? 다 직진이야 그냥 한번 굶어. 근데 4학년부터 일부 아이들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전두엽이 생깁니다. 근데 이분은 전두엽이 좀 느려. 그래가지고 애들이 저 새끼는 왜 이렇게 나대? 그래가지고 애들이 걔를 놀라고 안 해.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존감이 제로에 제로. 그래서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앉혀 놓으셔야 돼. 그러면 이분들이 반짝반짝 빛을 봐. 그렇게 우리 캐디시빌.com 적어 놓으셨죠? 네. 캐디시빌.com에서 문법 수업은 여기서 해결하셔. 특히 이미지 퀴즈 가지면 그 하반 애들도 일어섭니다. 특히 저의 제가 만들고서도 심혈을 기울였던 게 슈드해브 PP. 어느 하나인가 슈드해브 PP라 이게 모의고사인가 나오고서 그냥 매번 슈드해브 PP가 나오네. 여기 보시면 슈드해브 PP. 예, 이 정도 얼굴이면 내가 무엇이 됐을 텐데 슈드해브 PP는 말아. 그냥 이렇게 수업하는 거예요. I should have joined the circus. We should have locked the door. 이런 식으로. 쭉. 전 이거 보고 기가 막혔는데, 이것도 다 검색한 거예요. 뭐를 검색했을까요? Should have를 검색했지. 구글에서 이런 이미지 검색하실 때 TV, 어그로 검색할 때 양쪽에다가 격다운표를 찍어주시면 돼요. 구글에서. 그러니까 슈드해브로 제가 격다운표 찍고 검색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기가 막힌 표현이 나왔어요. 아, should have been more specific. 아, 좀 더 제한적이었어야 했는데, 한정적이었어야 했는데, 이런 표현이잖아요. 누가 이 말을 왜 했을까? 하반을 하고 수업할 때 이 얘기를 하죠. 누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 그럼 애들이 궁금한 거야. 그 다음. 매점상품권 1,000원! 아, 아. 매점상품권 1,000원. 아니면 매점이 없으면 떡볶이 상품권. 학교 앞에 떡볶이집 아줌마하고 계약을 맺어서 선물 주고. 그럼 상품권은 상품이에요. 애들이 상으로 받아들여. 그래가지고 떡볶이 아줌마가 맨날 이익봐. 얘네들이 상이라고 지갑에 넣어가지고 다니고 바지에 넣어갖고 다니다가 잃어버리네. 그 아줌마가 개이득이야. 작은 돈 가지고 빵 한 개 값이면 돼요. 누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네? 사진 찍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저게 인터넷에 있는 그림 밑에 그 어떤 사람 홈페이지에 있는 그림이에요. 사진. 시간이 아까 시간이
이 여자가 한 말이에요. 이 여자가 야 그때 물 좋을 때 한 놈 확 찍어 놓는 거 이런 의미로 그리고 하지만 지금 세월은 다 지나가고 님들은 다 간대요 이렇게 후회하는 장면이라고 휴대부에다가 애들한테 하반 애들한테 가정법 과거 뭐 어쩌고 이 과거 알려 얘기하면 벌써 그런 얘기 듣는 순간 딴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어려운 얘기 들으면 머리 아프거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아니 기막힌 거지 이게. I shouldn't have sat in the chair. 미국 사람들 엉덩이가 요렇게 이렇게 그래서 내려갈 땐 내려가 근데 올라갈 때 걸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이래도 졸려오면 어떻게 해야 돼? 내비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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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랑 싸우지 말자 이 노래 제가 작사한 내비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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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냅둬유 냅둬유 지혜의 그 목소리 내비둬 It's for words of wisdom 내비둬 왜? 우울한 거거든 이런 것을 보고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 그 기분 부전증이라고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 고도 우울 그런 애들하고 싸움 야 또 넌 왜 안 하니?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 기분 부정증의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이겁니다. 이 아이가 수업시간에 정말 아무것도 안 했네. 기분 부정증. 눈동자도 잘 안 물려, 이렇게. 하도 특이해서 제가 담임한테 가서 선생님, 관계가 없다네요. 그랬더니 담임이 저를 쑥 쳐다보더니 일하다가 보스톱을 네? 아니 600명 중에 597등이에요. 그리고 다 자기 일 봤어. 무슨 뜻인지 알죠? 신경 쓰지? 말아 얘기야. 그런데 이 아이의 연습장 속에 이런 만화가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개야 너는 그 앞으로 선생님한테 이렇게 만화를 좀 단어를 만화로 표현해 주겠니? 이게 바로 그림사전 픽셔널의 원조예요. 우리나라 픽셔널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94년도에 제가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가 600명 중에 597등인데 실은 이런 애들을 보고 무기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활발한 애들한테 우리들 뭐라 그래? ADHD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은 이게 애들이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아이가 엄청난 상품이 오늘 참 안 팔리지 이렇게? 아 참나. 아 이제 만약에 애니메이션 중학교가 있다면 얘는 몇 등 했을까? 힌트. 애니메이션 중학교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시간표에 이 과목이 없어. 뭘까? 땡. 수학. 수학이 없어.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수학이 없어.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중학교가 있으면 얘가 전주 1등이라는 얘기지. 그런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실은 어른들의 실패야. 애들이 무기력한 게 아니라 어른들의 문제로 시스템의 문제. 어른들이 엄청 반성해야 돼요. 그리고 뒷면은 추천서 보셨죠? 이런 식으로 추천서도 앞으로 추천서 지금 고3 선생님들 고3 담임 선생님들은 추천서 쓰느라고 정말 개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추천서 이렇게 쓰면 이건 뭐 추천서 보세요 여기 뭐 의견이 들어가 있어요? 의견이 없어 그냥 맨 마지막에 한 줄 딸랑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학생의 심리죠? 학생의 창의력, 미술에 대한 열이 성실성으로 훌륭한 미술학도가 되리라며 추천합니다. 왜 추천서 쓰느라고 고생을 해? 그 위에 보세요. 의견 없어 그냥 전부 사실만 열거해놨잖아요.
제가 그때 칼라를 출력해서 수원대 미대 합격했어요. 재수 끝에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러면은 휴대 PP 가서 그립 보고 대상에서 우리 때 클릭 좀 주세요. 그리고 사실인지 보기도 눌러주세요. 자, 거기다 답을 쓰시면 여기 휴드 MP3가 여기 있네요. 사실인지 보기 눌러주세요. 8시 미디어 플레이어가 휴대폰 PP는 그 수능에서도 출제가 됐던 구문이거든요. 휴대폰 PP는 가정법 과거 완료에 해당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수업했던 거는 아니야. 나는 약간 지쳤어. 제가 수업했던 거. 거꾸로 비실한다고 영상 제작하는 선생님들 자꾸 그러시는데 저는 그러지 마셔라. 다른 거 예전 소개해 주시고 그냥 수업을 그냥 녹음해버려. 그냥 수업 녹음 요즘 녹음기에다가 수업 그냥 녹음해. 그래서 카페에다 올려줘. 그러면 되지 뭐. 저는 그 다 수업한 걸 다 올려줬거든. 그러면 사실은 처음 초창기에 엄청 쪽팔려요. 이걸 수업이라고 하나? 제가 듣고서도 제가 참 쪽팔리는데 근데 왜 올려놓냐? 그 수업에 주무시는 분들 그분들 또 시험 전날이라도 좀 다른 과목하고 비교 우위를 차지해서 영어를 공부하도록 만들려면 그래도 MP3라도 올려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네, 명함까지 저는 학급 비품 담임 선생님들은 여기 전북도 학급 운영비 10만원씩 나오나요? 아, 예, 예, 그 서울에서 원래 단체 협약 해가지고 그때 처음 시작된 건데 저 지방으로도 많이 들고 저는 학급 비품 가지고 담임할 때 학급 운영 지원비 이거 10만원을 정말 알뜰하게 썼어요. 돌봄 치유교실 카페에 가시면 학급비 이렇게 나와요. 그럼 제가 거기에 학급비 사용한 게 나오는데 학급비 한 방에 매기질 않아. 그냥 학급에 필요한 비품 물건들 다 썼어요. 애들이 돈의 소중함을 알아야지. 여기 보시면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여기는 시경수 렌즈 끼는 학생을 위한 시경수. 여기 저 뒤에는 손님 애들 냄새나요. 남자애들 냄새나요. 방향제도 이렇게 학급 비품. 그 출발이 됐던 게 애들이 교무실에 와서 선생님 A4용지 한 장만 빌려주세요. 거지냐? 어이씨, 그 학급비가 10만 원이나 있는데 왜 여기 와서 이 구걸 A4용지 한 장을 구걸해. 우리 한 거 이거는 회장회가 기증한 거. 여기 고등학생, 중고등학생들도요, 고딩이들도 연필 느낌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여기 이번 등품을 그리고 학급 문화를, 그 공동체 문화를 함양하는데 10만원이 톡톡한 역할을. 그러면 돈을 어떻게 쓰세요? 저는 학년 초에 행정실도 그거 그때그때 신청하면 어렵잖아요. 이걸 어떻게 쓰세요? 하겠어요. 그래서 아예 제가 10만 원을 적절한 용도로 예시된 용도에서 제가 다 써버려 10만 원을 쓰고서 저는 지금 문화상품권 된다 그러면 그걸 제가 사. 그리고 10만 원을 총무 팀장에게 줘. 그리고 회장 부회장 셋이서 합의해가지고 돈 집행해서 써라. 학년 말까지 발토랑 같이 써요. 아주 좋은 제도. 자, 요건 저 작은 팁. 저 어느 교실에 갔더니 미술실이 아닌데 교실에 이런 것이 있어요. 요거 뭐 때문에 뭐에 쓰는 것이었을까요?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머리카락 쓰고. 머리카락 쓰고. 그, 니네 왜 애들마다 하나씩 있냐? 물어봤죠, 애들. 그랬더니, 모든 책상 애들 다 있죠. 저 뒤에 번호 이름 써있어. 내 이름. 뭘까요? 그렇지. 오케이. 박수 주세요.
보시는 거 거기 가면 다 있어요. 다 있어. 네. 다 있어. 요즘 지저분하잖아요. 밑에가. 애들이 담임 선생님께서 학급비로 사주시고 교실 바닥 보세요. 교실 바닥 깨끗하죠. 그 이제 미술 선생님이신데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시는 거지. 그래서 이 반은 청소 시간이 없어. 그냥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쏙 한 번 보면 끝. 이미 다 애들 집에 일찍 가고 싶어 하잖아. 그 다 뜯어놨거든요. 기막힌 집입니다. 두려워 피어. 아시죠? 카톡방 하나에 최대 가능한 인원은 6318명. 1인당 최고 친구 인원은 몇 명? 제가 지금 만 명인데 지금 9,900명인 것 같아요. 제 카톡 친구가 왜 9,900명일까요? 네? 만 명이 안 돼. 아니, 넌센스. 몇 명이 최고가 있는지 몰라요. 모르는데 그 제 카톡 친구에는 카톡 친구를 이렇게 두는 이유는 애들 진로 지도를 위해서. 전 3월 2일 날 저한테 카톡을 보낼 때 이름과 장래 희망 취미를 꼭 써서 보내라고. 그래서 애들 이름을 저장할 때 휴대폰 메시지 올 때 저장할 때 아예 이름, 장래희망, 특기 이걸 딱 한꺼번에 패키지로 해서 저장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애들이 전화나 문자 오면 그게 떠요. 그래서 10년이 지난 제자들도 너 어떻게 그 꿈을 이뤘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월 2일부터 이것도 생활 속 팁인데요. 애들이 꿈이 없는 애들이 사고 치더라고. 그래서 꿈하고 3월 2일부터 씨름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바꾼 그런.